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농원입니다. 2022년 새해 영농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어떤 농기계 보조 사업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로 이 앞에 있는 이게 운반기인데, 우리 이제 농촌에 고령화 사회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 그 힘없는 나이 드신 분들이 농촌에 굉장히 많잖아요. 막 버거울 때가 많은데 이게 바로 그런 운반기입니다. 이게 뭐 하우스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논에 밭에 이렇게 비료포대나 그런 거를 갖다 운반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반기인데, 이거 어떻게 운전하는지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전기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엔진 이렇게 키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엔진 걸 요거 요 전을 딱 키고서 전진이면 전진, 후진이면 후진.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속도는 빨리 할 수도 있고 좀 천천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 이렇게 후진을 했을 때 내가 벽에 딱 부딪혔다면 이게 자동 이렇게 배에 딱 타면 자동 쓰는 게 있고. 하우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엔진이면 막 매연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걱정 없고, 배터리이기 때문에. 후진. 우리 여기 비료인데, 예. 들어갔고, 예. 네. 아, 그런 것 같다, 이거. 이거 열리는 거네, 이거. 이렇게 열리는 거네, 이거. 이렇게도 되고. 아, 이러면,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좀 가벼운 것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실을 수가 있는 거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아. 여기 중량 보니까 거의 250kg까지 힘을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0개만 자, 10개를 이렇게 실었고, 이제 다시 한번 닫고서. 자, 여기는 이제 저기 하우스 위로 올라가는 약간 비탈길인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이 운반기를 제가 이렇게 비료를 싣고 막, 예, 움직여 봤는데 너무 편한 것 같아. 그렇죠. 이 운반기는, 네, 없으면 잘 모르시지만 있다가 없으면 정말 아쉬운 농기구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게 녹슬고 그런 것도 굉장히 방지를, 그렇죠, 할 수 있는 건데. 스테인리스도 급이 있는데, 네, 저희는 이 산업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중에 430. 포스코 사용 430짜리 스테인리스. 아, 그 급이 조금, 네, 급이 좀 있습니다. 아, 하지만 그래요? 이 제품으로 써도, 네, 뭐 전혀 농업용 사용하시는 데 있어갖고, 네, 문제는 녹슬거나 그런 데 있어서는 현재의 문제는 없죠. 제일 궁금한 게 우리 농민들이 이 가격인데, 요거는 가격이 지금 어떻게 해요? 요 제품은 마당새 601이라는 제품인데요. 네. 요 제품의 가격은 380만원. 네, 아, 요거 380만원? 예. 네. 있고, 보통 보조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지역의 차에 따라 약간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예. 뭐 일반 경남, 경북 지역은 100에서 200만원 나오는 보조가 있고요. 그러면 100 얼마면 보조 200 정도 받으면은 진짜 되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정 가격에서 보조금액, 예,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생각을 하셔야, 예, 되는데, 보통은 100만원에. 100만원, 예, 정도로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마당새 801이라는 제품인데, 요보다 한 단계 윗자리 윗등급에 있는. 이거는 진짜 많이 실겠다. 네. 현재 450만원. 450만원. 이것도, 네, 이제 보조가 100에서 200 정도 이렇게 받으면은, 네, 그 절반 가격에도, 네,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요거는 8컨테이너에서 9컨테이너까지 실을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럼 컨테이너 딱딱 들어가게끔 그렇게, 네, 돼 있는 거죠? 네, 맞춤으로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 요거는 지금 요거는, 예, 요 제품과 같은 라인에 있는 모델인데 요거는, 예, 덤프 리프트. 마당새 801 덤프 리프트가 되는 모델. 덤프면은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압 덤프, 유압 리프트가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요?
한번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버튼 누르면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쭉 네. 리프트가 됩니다. 아 여기 지금 리프트가 있고 덤프가 있는데 덤프는 그냥 이렇게 덤프 차처럼 네. 되는 거고 리프트는 위아래로 이렇게 네, 올라가는 위아래로. 거고 아 상승 스위치를 누르면 오 비루프나 걸음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서 그냥 쭉 가면 다 네. 내려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실을 수가 있어? 그냥 다 내려오는구나 이게. 무게는 검사 기준은 450kg. 450kg? 네, 450kg 엄청난 건데. 그렇죠. 보조 사업으로 이거를 운반기를 갖다가 구입을 하고 싶다라면 뭐 이거 신청 서류라든가 그게 복잡하잖아요. 만약에 선정이 됐다라면 네. 그런 거는 혹시 어떻게 문의를 해야 되나요? 지금 연초다 보니까 네. 연초마다 각 지자체에서 네. 중소형 농기계 보조 사업 일명 얘를 가장 많이 나오는 중소형 농기계 보조 사업이라는 명이 있습니다. 아 그래 그 네. 그거는 이제 지자체별로 다 있는 건가요? 다 지자체별로 대부분? 있는데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은 대구 경북 아. 그쪽 경남 이쪽 지역이 많이 나오고. 읍면동 사무소에 가셔서 산업계가 네. 있습니다. 산업계에 가서 담당자한테 문의를 하시면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로 작성을 하시고 그에 따라 견적서도 필요로 해요. 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런 운반기를 사려고 하는데 필요한 견적서가 있으면 업체에 문의를 하셔갖고 제품에 따라 견적을 받고 제출을 하시면 그거를 통합적으로 군청, 그러니까 지자체 시군청에 또 올라간 다음에 네. 거기서 선정 심의를 통해 선정을 받고 그 심의 대상자가 선정 대상자가 되시면 그때 개별적으로 통보가 갑니다. 그 이후에 운반자 구입은 각 업체로 전환하는데 저희 같이 대림농기 전화를 주셔서 뭐 제가 보조사업 대상자가 됐다 그래서 운반차를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한테 제품에 대한 가격 정보를 들으시고 뭐 그 통해서 일 구매를 하시겠다 하시면 저희가 기계를 갖고 있는 곳까지 전국 어디든 있는 곳까지 갑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제품을 갖고 가서 제품을 확인 후에 완료 보고 서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 지자체마다 틀린데 그거를 저희가 갖고 가서 거기 따는 절차를 저희 업체가 다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선정되는 게 문제예요. 선정되는 네. 게 일단은 지금은 신청을 네. 하셔서 선정되는 게 가장 우선순위. 우리 저 솔보에 있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어떻게 좀 애누리를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네, 있죠. 예. 전화 저희 회사에 문의 주실 때 토바이 농원 통해서 전화를 드렸다. 영상 보고 영상 보고 전화를 네. 주셨다 하면 저희가 일정의 애누리는 좀 적용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죠? 예. 네. 대림 농기계 운반기 이렇게 이거 말고도 사실 뭐 되게 카탈로그를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는데 많이 있어. 그걸 혹시 전체적인 걸 보려면 어디 들어가야 되죠? 뭐 네이버에 대림농기계라고 치셔도 되고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네,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 통해서 검색을 해서 가격적인 정보나 제품 사양들은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농기계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바로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신청 시기니까 읍면동사무소에 문의를 하게 되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농기계를 갖다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솔바리였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